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라지 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. 도라지 타령은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어요. 세마치 장단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세박자라고도 하고 세마치라 그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하면은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세 박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박으로 쪼개면 요게 이렇게 하나 한 박자 하나를 하나, 둘, 셋으로 쪼개 가지고 삼박이라 그러고 요렇게 또 셋으로 쪼갰어요. 그러면 셋, 여섯. 또 요렇게 세 박으로 쪼개면 또 세박이 포 저기 예 네, 그러니까 아홉 박자를 8분의 9박이라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 책을 보면 세박자 막 이렇게 돼 있지만 크게 큰 박으로 나눴을 때는 하나 둘 셋 세박자를 분박으로 쪼개서 8분의 9박이라 그래요.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거기 보면 덩, 덩, 덕, 쿵, 덕 이렇게 요게 한 장단이에요. 한 장단이에요.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왜 이게 8분의 9박인데 어떻게 이거가 뭐 덩, 덩, 덕, 쿵, 덕 이게 다 들어가나 그랬는데 그게 덩, 덩, 덕, 쿵, 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홉 박자로 되는 거예요. 분박으로 쪼갰을 때 그러면 도라지 이게 한 장단이야. 그죠?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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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도에서 길게 뺐어요. 라지 식임새가 여기서 들어갔어요. 근데 이제 이 민요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이게 악보가 없잖아요. 악보가 없는 관계로 어떤 분은 도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는 원래 만들어질 때 악보가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저건 틀린 거야 라고를 안 해요. 네. 그러니까 저것도 맞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런 거예요. 근데 교과서에는 도라지 이렇게 돼 있나? 제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. 그러니까는 저는 도에서 길게 빼고 라지 라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. 그러니까는 들어보세요.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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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.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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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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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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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심심산천에 도라지 심심산천에 도라지 그렇죠. 도라 여기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. 라지 이렇게 마르다가 가죠. 한두 뿌리만 니은 받침에 안 여기 가서 붙어야 돼요. 개여도 여기 식임새가 여기서 들어가고 들어보세요. 한두 뿌리만 개여도 시작. 한두 뿌리
누나 이렇게 되죠. 대바구니로 반실만 대 누나 시작. 대바구니로 반실만 대 누나. 그렇죠.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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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산천에 도라지 Thank you.